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민입니다. 저는 현재 베트남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그 반중 데모가 있어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어떤 그 반중 데모 분위기가 있는지 한번 조사차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지방선거도 끝나고 그 결과물까지 다 나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미국 정상회담 조금 늦게나마 나름대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논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들었던 동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원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보십시오. 바닷길과 육지길 모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친미국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국제 분쟁이 발생해서 지나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일대일로는요,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 반미적 성향을 가진 정부라든가 국민 정서가 팽배하게 되면요, 미국은요, 북한과 손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만 있다면 북한과도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일본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으로 갈 수도 있죠. 왜 그러느냐?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 못합니다. 한반도를 포기하게 되면은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그다음 대륙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군사 전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미국은 다 짐을 싸서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북한에 올라가면 북한은 강대국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군사가 나감과 동시에 외자가 빠져서 가난한 국가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지원하에 부자가 된 북한은 나중에 거꾸로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으로 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은 경제 개발할 때 중국식 그 경제 시스템을 따라갈 거든요. 그러면은 소수의 당간부가 엄청난 부자가 되고 다수의 국민이 그 가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노예식 그 사회주의 체제가 남북 통일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군사 그리고 동맹관계를 강화해야지 결코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동영상은요, 제가 작년에 찍었던 걸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플랜 Z라고 했을 거예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전략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한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우선순위에서는 굉장히 그 순위의 그 레벨은 낮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그 반미 친중 정서가 자꾸 팽배한다면은 미국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도 많은 그 한국의 우파 사람들도 그 저의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했는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 플랜 Z가 진짜 실현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저는 좀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미국 정상회담 공동 성명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제가 그 조선중앙통신 북한 쪽의 거를 기준으로 해서 뽑아왔는데 일단 짧게 조선민주주의하고 이런 거다 북한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네 개의 조항을 합의를 봤죠. 그게 뭐였냐면은 북한과 미국은 평화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북한과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 그다음 네 번째, 북한과 미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라고 해서 네 가지 조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조항이 나왔을 때그 많은 우파적 사람들은 트럼프가 배신을 했다, 뭐 혹은 그 미국이 너무 져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역사적 사례를 보고 그 비교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인데, 일단 여기 써 있는 것만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뭐냐면, 첫
줄에 나오는 북한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말이 되게 긴데 이거 짧게 얘기하면 뭐니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구는요 굉장히 형식적인 겁니다. 여기 뭐 어떤 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냐. 두 번째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북한하고 미국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우파 쪽 사람들이 굉장히 트럼프를 지금 그 비판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일단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지 한국 대통령입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대요. 왜냐?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얘기는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각각 한 줄씩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것이라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게 이런 겁니다. 하지만 네 번째 조항은 좀 다르죠. 네 번째 조항은 뭐라 써 있냐면 북한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문의 네 개의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제4항, 그 유골들 그 송환입니다. 이거는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즉 2항과 3항은요 노력하겠다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4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그 공동성명의 전문을 보면은 이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긴 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미국은 확실하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포로 송환 또 유골 송환은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 외에 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이 되는 것은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확정져서 뭐 확약한다 이러면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문 내용은 결국 미국이 포로 송환 절차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어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에 비해서 북한에게 굉장히 많이 져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진협상이냐? 그거는 조금 역사적 사례를 봐야 됩니다. 이거의 역사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에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검은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페리 제독이 요코하마 만에 와가지고 그 검은배, 즉 철갑선이죠. 그걸 타고 와서 함포를 빵빵 쏘면서 일본 도쿠가와 막부를 협박하죠. 만약에 개항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쿠가와 막부가 발칵 뒤집니다. 그래서 막 혼란을 겪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개항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선 맺은 게 바로 가나가와 조약, 즉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합니다. 1854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1조 미일 양국, 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 장소와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이게 뭐예요 이거? 미북 협정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1조는 뭐예요? 잘해보자. 잘해보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드디어 만나서 개항한다 했으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인사말 정도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시모타와 하코타테를 개항한다. 시모타테는 즉시, 하코타테는 조약 체결 1년 뒤 이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봤을 때는. 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즉시예요. 시모타는 즉시. 이게 중요해요. 아까 그 우리 그 미북 조약에서도 제4조가 뭐였어요? 그 포로나 유골은 즉시 송환한다라는 게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시무타는 즉시 개항해라. 즉 개항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미국이 갔다 와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열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또 하나 볼까요? 3조.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타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 없다. 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평등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일본에 왔다 좌초된 미국 선원이 있으면은 그거 자기들이 데려가겠다 해요. 뭐 지출 그 구조한 동안에 발생한 그 지출에 대한 변제는 필요 없던데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이지 유신 당시에 일본의 배가 미국에 갈 수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약은요 일방적으로 미국을 위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조문만 봤을 때는 평등합니다. 왜? 일본과 미국은 동일하게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대접받을 수 없죠. 아, 일본은 대접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 4조.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재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만약에 미국의 조난자나 아니면 어떤 시민이 어떤 문제를 일본에 있게 되면은 그 일본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일본한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조항이에요. 자, 그 다음 5조. 시모다와 하코다테에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와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행동 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칠리인에 하코타테는 별도로 정한다.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겁니다. 요 부분이 만약에 불평등 조약이라면 불평등 조약일 수 있어요. 왜? 네덜란드나 중국인과는 달리 행동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미국이 노리는 그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와 그 2조에 있는 시모다는 즉시 개항한다. 이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노리는 노림수였습니다. 제6조.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 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제7조. 두 항구에서 금화, 은화를 통한 구매 및 물물 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어. 제8조.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이것도 일본한테 좋은 거네요. 일본 관리가 알선해서 커미션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일본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조약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특별히 불평등한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잘 읽으면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북한을 지금 비핵화를 하면서 개혁개방을, 경제개발을 시켜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 절차가요 굉장히 검은매 사건이랑 닮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도쿠가와 막부가 다스리던 일본은요 세국 정치를 통해서 외세와는 완전히 그 격리된 상태로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격리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조선이나 청나라 그 다음 뭐 포르투갈 정도 요 정도 상인들하고는 교류를 했어요. 마치 지금의 북한이 폐쇄국가라 하더라도 뭐 러시아라던가 중국 이런 나라랑 거래하는 것처럼 이런 폐쇄된 나라가 나중에 미국에 의해서 검은 배라는 배들이 와서 강제로 그 막 대포를 쏘고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바람에 그 조항에 사인을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뭐 항공모함이 4대까지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전략물자들이 한 번 더 들어오고 또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시위를 했죠. 마치 일본의 검은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 동해안 앞바다에서는 바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항모 전단에 의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협에 굴복한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바로 가나가와 조약을 맺게 되죠.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그 시위에 눌려가지고 결국 협상에 나오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타보지 않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까지 왔어요. 진짜 북한에서는 역사적인 일이죠.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만큼 김정은은 체제 보장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치 도쿠가와 에도 막부가 검은 배를 바라보고 그 위협을 느껴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이 검은 배 사건 때 보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일본을 협박했던 것과 달리 이 조약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정도의 협박할 내용이었으면요, 지금쯤 일본한테 아주 일방적으로, 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뭘 바쳐야 된다. 뭔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 조약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딱히 내용을 봐서는 불평등하지 않다 해요. 이거 이렇게 봐도 뭐, 이게 꼭, 뭐야, 일본한테 불리한 조약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약에 대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은요, 아까도 되게 제가 얘기했지만, 제2조에 나오는 시모다와 하코타테를 개항한다. 근데 거기다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죠? 시모다는 즉시 조약 체결, 시모다는 즉시 개항해야 되고, 하코타테는 조약 체결 1년 뒤에 개항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세국 정치를 통해서 바깥 세상과 교류를 못하게 일본이 철저하게 일본 국민들을 통제했는데, 갑자기 시모타라는 항을 통해서 즉시 개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서양인들이 일본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서양인들을 바라보고 일본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쿠가와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즉시 하라고 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물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과거 6.25 전쟁 때 포로, 그 유골들을 즉시 송환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 유골을 그 송환받으러 많은 미국의 사찰단들이 계속 그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태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던 그 북한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도 미국하고 단절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욕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면서 일치단결된 국론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력과 힘을 과시하는 미국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고를 받으러, 물론 이거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인권을 지키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군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북한의 군부 세력, 그 다음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과거 미국이 일본이라는 폐쇄된 국가를 개항시켰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북한에 접근한다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조약을 맺으면서 트럼프가 뭐 북한 뭐 장성한테 뭐 거수경례 이런 것도 했다면서요.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미국의 목적은 폐쇄된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서 그 체제를 내부적으로부터 변화시키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시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날리고 있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맺었던 그 공동 성명문은요, 과거 개항기 때의 가나가와 조약, 일본의 가나가와 조약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북한과의 맺었던 조약은요, 미국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그 고립된 북한을 외부 사회와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끔 일종의 덫 같은 거를 놨고, 그것을 김정은이 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북한은 성의를 보여야 돼요. 그 유골 같은 건 즉시 송환한다고 했으니까 당장이라도 아마 미국에서는 사절단들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그거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공동 합의문의 내용이고 약속이에요. 지도자 간의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그 뭐 노력을 하겠다고 했죠.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비핵화를 검사하기 위한 사찰단들이 북한에 가게 되면요, 그걸 거절하면 안 되고 받아줘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은. 그러니까 받아는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풀리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성명 합의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북한의 구멍을 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본처럼. 그래서 결국 북한은 이 구멍 때문에 서서히 체제가 붕괴가 되고 바깥 세상과의 교류가 앞으로 빈번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단추를 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경제 개발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요, 본인의 안전이에요. 즉,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체제의 보장이 제1순위입니다. 북한 주민이 죽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핵사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이렇게 북한을 잘 달래고 어우러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제가 얘기하지만 중국 때문이에요. 사실 이번 그 비핵화 협상에서도 중국이 중간중간에 방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이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뻔도 한 적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북한한테 너 독재 체제를 그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미국한테 와라예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북한이란 나라는 과거 냉전 시대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랑 교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기는 모르지만 우리 북한 안쪽에는 굉장히 많은 친중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중파 정치인들을 김정은이 대규모 숙청도 했었죠. 예전에 그 장성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장성택도 대표적인 친중파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 장성택을 숙청할 때그 많은 외교관들이 그 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왜 망명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장성택파 인맥들이에요. 장성택파 인맥이란 소리는 뭡니까? 그 외교관들이 바로 친중파 북한 외교관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지금 자기가 그동안의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 붙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북한 내부에는 친중파 정치인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요, 김정은은 미국하고 친구가 될수 없어요.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이 체제를 받아들여서 함께 길을 가던, 아니면 그 길이 아니라 나중에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쪽에서 암살돼 죽던, 아니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중국 쪽으로 붙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카드는 이제 누구에게 갔느냐? 김정은에게 갔어요. 김정은은 이제부터 아주 심혈의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에 왔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대한 모멘트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세게 밀어붙이지 않고 북한을 살살 달랜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 혹은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를 아예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미국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계획, 즉 플랜 Z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우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미국과 다른 주변 그 OECD 같은 국가들에게 외교적 로비를 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그 모멘텀에 지금 오게 됐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